드디어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별 반응이 없네. 온라인 영상 강의하는 내 친구만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줬어. 그리고 엄마는 화가 나셨네. 우아하신 엄마는 안 우아한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반말을 하고 꼰대, 꼴통 이런 단어를 쓴다고 화가 나셨어. 내 사전에 꼰대는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살아온 영역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기 좋아하는 간장종지, 고집불통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때 정의당을 열렬히 사랑했잖아. 그런데 거기에도 어리고 고집불통인 교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정치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꼰대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사고를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해가는 시대를 따라가 보려고 애써보는 거. 그래서 꼰대가 안 되는 노력을 해보는 거.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오래전에 배운 생물, 화학, 머리 쥐짜고 공부해보자고. 지금은 독성에 대한 개인별 민감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왜냐면, 같은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광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 같은 환경 조건에서 생활해도 모두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거지. 유전적 특징, 나이, 개인별 해독 능력, 그리고 영양,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 그것이 생물학적 가변성인데, 유전적 특징이라든가 나이를 다 고려하더라도 해독 능력을 높일 수가 있고, 영양분 등으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 지난번에 내분비 계통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설명했고, 이 내분비 계통을 방해하는 방해 물질을 가능한 피하자고 했었지. 오늘은 또 다른 방해물질인 중금속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예전에는 이런 중금속 중독은 특별한 환경에 노출되는 직업병이라고만 알려졌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특수 직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야. 이미 우리 주변 바로 옆, 의식하지 못하거나 무지로 인해 매일 우리가 중독되고 있거든. 그 중에 순, 카드뮴, 비소, 납에 관해서 설명할게. 이것들에 노출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불임, 피로, 머리멍함, 감정변이, 비만이야.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생물학적 가변성 때문에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그 기관들이 오작동하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머리멍함이 가장 심한 것 같았어. 수은은 어디에 있냐면, 이를 메꿀 때 나라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아말감, 석탄화력, 공장연기, 물, 어패류, 의약품 등에 들어있어. 프로제스테론은 내리고 에스트로겐은 높여서 갑상선 호르몬 방해 물질을 작용해서 비만과 만성 피로를 만들어. 이제 내가 제일 찔리는 거. 카드뮴. 담배연기, 배터리, 비료, 미세먼지, 커피, 적광색 색소에 들어있어. 네가 어떤 일을 하냐면, 프로제스테론, 프롤락틴, 테스토스테론을 내려. 그리고 어디에 쌓이냐면, 뇌하수체에 쌓여. 뇌하수체가 관장하는 모든 기관에 문제가 생기겠지? 하여튼,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서 생식을 방해해.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야. 소량 노출에도 신세뇨관 손상을 일으켜 결국 신장 기능 장애를 만드는 거야. 그다음 또 무서운 거는 뼈에 축적이 돼서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는 거지. 굉장히 무섭지 않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더 무서운 거는 전립선 암과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확실하게 규명되었어.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무조건 배출시켜야만 해.
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납을 사용한 페인트에 들어가 있어. 요즘엔 국가들이 관리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그런 규제가 없던 시절에 페인트 칠해진 건물, 또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납땜한 수도 파이프. 다음 것은 토양에 관계된 것인데 라틴 아메리카산이 문제야. 유기농 제품이라도 다 소용없어. 브라질 넛도 셀레늄 먹으려다가 중금속 중독이 될수 있어. 같은 유기농 카카오 닙스도 가능하면 인도네시아산을 먹어. 그게 더 안전해. 그런 토양으로 만든 세라믹이나 도자기, 그런 토양에서 생산된 약초나 허벌티, 약초 먹고 건강해지려다가 중금속 중독이 될수 있지. 성호르몬을 헷갈리게 해서 생산을 방해해. 생리 주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고환 기능에 문제를 야기시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어렸을 때 노출이 되면 학업 능력에 지대한 영향이 있대. 그리고 신장과 신경기관에 문제를 만들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비소에 관해서 얘기할게. 비소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물물, 샘물에 들어있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좋은 샘물 길어오는 거 위험할 수가 있다고. 그런 고생들 하지 말고,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거나 BPA free라고 써있지도 않은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 마시지도 말고 그냥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필터로 걸러서 마시는 게 최고야.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쌀에 들어있다는 거야. 벼가 흙 속에서 비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작물이거든. 그 벼가 비소를 어디에 두냐면 쌀 눈에 저장을 해. 그러니까 절대 현미를 먹으면 안 돼. 또 다른 이유는 쌀에는 절대 소화되지 않고 장누수 증후군을 만드는 1등 원인인 렉틴이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쌀 껍질에 들어있거든. 그것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더 강력해. 내가 자주 신석기, 구석기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신석기인이 최초로 작물을 재배한 게 조화 수수야. 그런데 조화 수수에는 렉틴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석기인보다 멍청한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선조들 쌀 먹고도 아무 탈 없었다고들 하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비소 하나만이 독소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독소의 홍수 속에서 매일 헤엄치잖아. 소화도 안 되는 현미를 비소까지 쌓아가면서 먹을 필요는 없어. 당뇨가 걱정이 되면 조화 수수를 섞어. 현미는 아니야. 이게 바로 1세대 자연주의자들의 오류이기도 해. 물론 한국에는 아직도 1세대 자연주의자들이 새로운 분소 업데이트도 안 하고 아직도 현미 먹으라고 난리지만 새싹보리, 보리, 오트밀 먹으라는데 거기 모두 렉틴 덩어리야. 그런 거 먹고 배 부글거리는 거 당연한 거야. 소화를 못 시켜, 사람은. 그래도 서양은 적어도 글루텐 프리 식품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겐 없어. 적어도 100% 도종된 쌀을 먹어야 해. 다음엔 닭인데 거의 대부분의 닭의 사료에 이 비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 특히 라틴 쪽에서 수입한 닭들은 절대 안 돼. 아마도 거의 모든 프라이드 치킨집은 다 이런 사료 먹은 닭일 거야. 아무리 비싸도 닭은 제발 유기농을 먹어. 한국에도 방목해서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운 닭들 아주 많아. 그럼 비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나 알아보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수용체를 방해한다는데, 이름도 어려운 이 수용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스트레스, 혈당, 혈관, 폐, 피부 성장을 조절하는 거야. 그럼 이 수용체가 방해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지?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암 발생을 제어를 하는데 비소가 들어가면 암 발생 제어 기능을 못 하겠지. 알루미늄은 중금속은 아닌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물질이면서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룰게. 어디에 있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제산제. 서양 사람들이 하루도 없으면 못 사는 디오드런트, 발한 억제제. 이게 겨드랑이에 냄새나지 말라고 바르는 거야. 이것도 알루미늄 프리 제품이 있거든?
하지만 이건 강력하진 않아. 그리고 매일 TV 먹방에 나오는 알루미늄 포일, 그리고 라면 끓이는 냄비, 제발 그런 것좀 마구 쓰는 프로그램들 싹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것은 그냥 무지야. 알루미늄 폐해가 알려진 지가 언제부터인데, 얘가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신경 독성, 알츠하이머, 유방암, 고열연화증, 중금속 못지않게 위험한 물질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금속은 아니지만 콩팥에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몇 개만 알려줄게.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면역 억제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헤로인, 코카인.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사는 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콩팥에 너무나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도 항상 조심하고 먹어야 돼. 중금속 어땠어? 무섭지? 나도 이걸 만들고 올리는데도 정말 무서웠어.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그리고 다음번에 디톡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게 다 때가 있거든. 이 디톡스를 할수 있는 것도 내 신장이 멀쩡할 때만 할수 있는 거야. 고로 자기가 혹시 당뇨 전 단계라든가, 당뇨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던가, 아니면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늘 신장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힘들고 있거든. 일단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디톡스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체가 신장에 무리가 가거든. 그러니까 신장이 아야아야 하기 전에 지금 디톡스를 하자고. 우리의 간과 신장을 좀 도와주자. 알았지? 그러면 다음번에 또 봐. 안녕.